안녕하십니까. 친박신당 브리핑에 앞서서 간단한 친박신당 창당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20일 대구 10시에 대구 MH 컨벤션이고요. 경북 11시 같은 장소 대구 MH 컨벤션입니다. 부산 15시 부산일보사 소강당입니다. 21일 경기 11시 의정부 낙원 웨딩홀. 21일 서울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입니다. 중앙당 25일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시 보도 자료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어 친박신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출범을 지켜보며 새 보수당과의 야합으로 자유한국당의 깃발이 내려진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을 한다지만 모양은 통합이나 내용은 보수 분열에 불과했습니다. 보수 통합을 한다면서 탄핵 역적 유승민과 손을 잡은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보수 재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탄핵 중심 통합 정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내통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무너뜨린 세력과 다시 통합하는 것은 도로 탄핵당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간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한 공천 배제설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탄핵 반대 세력들이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새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표를 얻기 위해 보수를 포장한 정당인지 그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통합을 선택한 탄핵파들의 민낯이 총선 후에 자유우파의 분열로 되살아날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선언은 하고 있으나 진정성을 확인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친박신당 창단준비위원회는 미래통합의 향후 행보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친박신당 창준위원회 대변인 박시원.